일을 마친 수다르 씨가 생선 요리를 해주겠다며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외국인을 초대하기는 내가 처음이라고 한다. 인사하기 무섭게 바로 생선을 요리하는데 잡은 물고기는 청어과 생선인 카투알라. 고양이가 생선 냄새를 맡고 달려오고 동네 아이들은 외국인의 방문을 구경하러 모였다. 생선에 넣을 양념을 섞는데 무엇을 섞는 걸까? 만들어진 양념은 생선에 잘 버무린다. 이곳에서는 튀김옷을 입히지 않고 기름에 바로 튀기는 것이 특징. 생선을 튀기는 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돈다. 바짝 튀겨진 생선에 레몬을 뿌리면 생선 요리가 완성된다. 느끼하지 않고 고소한 생선의 맛과 어촌마을의 아름다운 풍광이 수다르 씨 가족의 따뜻한 정을 흠뻑 느껴지게 하는 하루였다.